그럼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야 돼요. 왜? 축하 노래 같이 불러주기 약속. 약속해줘. 내 사랑이 있다면 내게로 안내해주고 싶어. 연습해야지. 아. 아이치. 괜찮아. 자, 여러분.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잠깐만, 노래가. 아, 오케이. 여러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네. 시작! 시작! 다시 와, 하나 꺼졌어. 다시 다시 할게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 아, 초가 꺼졌어요 여러분. 초가 꺼져서 다시 할게요. 시작! 뜰게요 여러분. 이렇게 꺼볼게요. 아, 그냥 뜰게요 여러분. 아, 판타지. 저 판타지가 그거 쉴트 그거 해시태그도 다 봤어요 여러분. 앙앙웅웅 앙자님 축하해 해피 제임데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어요. 케이크도 왔으니까 먹어봐야지. 무슨 맛 케이크일까? 핑크색이네? 이렇게 생겼어요.
크림치즈구나. 핑크색이 막 무슨 맛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생크림 그리고 크림치즈 그런 맛이 나는데 생크림 케이크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거 색소인 것 같아. 색소. 진짜 야미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오늘 저녁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급하게 막 준비하느라 저녁을 못 먹었지. 먹고 싶어 판타지? 아 누가 자꾸 지하로 내려간다? 그런가? 아니 판타지 먹고 싶어? 아 오늘 오늘 낮에 뮤지컬 갔다가 연습 그리고 행사하고 하루를 알차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판타지는 오늘 잘 보냈나요? 엊그제였죠. 그 입국하고 우리 판타지들이 또 사랑으로 듬뿍 만들어주는 생일 카페를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처음 본 그런 나를 오직 나만 이렇게 가득 차있는 공간에 가니까 미역국은 못 먹었어. 미역국 못 먹었어. 미역국을 아, 못 먹은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서울 올라오고는 미역국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좀 퇴근했다.
그랬었던 것 같아. 염색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미역국 판타지가 미역국 끓여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아 목을 아 그 이게 좀 까끌까끌해가지고 목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목을? 아 목을이 아니라 아 미역국을 미역국을 그 저 뭐지? 잘 끓여요 전 올 때 부모님 생일 이제 미역국 끓인 적도 있고 미역국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된장찌개도 자신 있는데 소고기 미역국도 좋고 그냥 마늘 좀 많이 들어간 미역국도 잘 끓이고 성게? 성게는 안 넣어봤어요. 장가와라 이제 장가 오세요. 어떤 미역국 제일 좋아해? 저는 미역국 종류를 막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일 기본 오리지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미역 많이 들어가고 갓 끓인 그 미역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미역국 미역국 판타지 미역국 만들어 주려면 한 9만 인분 만들어야겠네. 아. 자. 아이시테루 아이시테루 저는 잘 먹을 수 있어요. 9만 인분. 가마솥에 끓여야 돼, 맞아. 우리 판타지 한 명 한 명 1인분씩 다 주려면 가마솥이 뭐야? 저기 뭐 무슨 감 같은 데서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희가 오늘 제가 팬싸였는데 아 오늘 생일이었는데 팬싸 오신 판타지들도 그렇고 그 비가 어제 밤부터 왔던 것 같은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도 난리인데 판타지가 좀 조심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동하는 수단들이 다 비의 영향을 받는 수단들이라서 좀 무사 귀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사 출근이랑 어제 저도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잘 도착했을라나? 잘 도착했어요, 여러분?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났는데 내 앞에 있어줘서 고마워. 비 많이 와. 여기도 비 많이 와요, 여러분. 목은 지금 엊그제도 병원을 갔다 왔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유독 좀 회복이 좀 느린가 봐요. 목이 쉽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병원이랑 약이랑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마셔요. 많이 좀 답답하긴 한데 목이 안 좋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뭐 또 하나 배운 거죠, 뭐, 여러분. 아, 멤버들 축하 다 해줬죠, 여러분. 생일 되자마자 다 축하해줬어요, 여러분. 다들 바쁘고 그래서 뭐 생일 주나 아니면 뭐 시드니 갔다 와서나 그렇게 뭐 볼 것 같아요. 제가 말소리를 막 크게 하고 싶은데 조금 목소리 볼륨을 막 높이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곤조곤해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아, 셀카 여러분, 셀카 어땠어요? 89장 사실 올해가 될 때 좀 약간 혼자 좀 목표로 잡은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 생카 돌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번 생일을 또 89장 셀카를 올리는 거, 그 외에도 뭐 계획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무사히 성공을 했어요. 아, 이게 사실 89장 채우는 게 진짜 쉽거든요, 여러분. 저는 좀 한번 사진 찍을 때 많이 찍어가지고 그 장수는 쉬운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시기가 착착착착착 보여야 돼서 그런 게 조금 디테일한 작업이긴 하죠. 또 너무도 같은 각도랑 막 그런 게 좀 많으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좀 남직사도 넣고 좀 그랬던 것 같아. 아, 영민이 형 본가 맞죠? 우리 감자 형들 본가 봤죠? 사진 여러 명이 찍어줬어요. 매니저님도 찍어주시고 스태프분들도 찍어주시고 저도 찍고. 계룡산 감자 봤죠? 감자들 너무 귀여워. 봤어요, 감자형. 아, 계룡산에서 나올 때쯤은 이제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쯤 되겠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까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청남도 오면 이제 인성 되는 거. 싹이 많이 자랐어? 싹을 한번 갈아야겠는데? 그럼? 사각사각. 도토리 형도 있어요. 노래 하나 틀면서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아까 전에 틀던 거 요즘 좀 먹는 거를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양도 좀 늘리고 조금씩 체중을 조금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활동이랑 막 겹쳐서 본의 아니게 살도 좀 빠져서 그래서 사실 좀 빤질빤질한 재윤이로 살짝 돌아가려고요. 맞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아, 운동도 이제 제대로 다시 스타트 끊어야죠, 여러분. 케이크 먹었어요, 여러분. 아, 맞다. 그 판타지한테 말할 게 있었는데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 저희 또 뮤지컬 송스루를 또 판타지들이 봤잖아요. 제가 많은 곡들을 불 예정이었지만 제가 아마 많이 못 불렀죠. 그래서 판타지는 많이 기대했는데 곡을 꼭 잘 회복해서 본 공연 때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관리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녹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1시간 남았네. 56분 남았어, 판타지. 생일 56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뭔가, 한, 반나절부터 생일을 좀 즐겼던 것 같은데. 팬싸 가서부터. 6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6시간만 더 있었으면 잘 즐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 생일은 그 주가 생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생일이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까지, 일요일까지는 좀 너무 양심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금요일? 금요일까지만 생일로 할까요? 금요일까지만 생일이라고 좀 같이 좀 생각할까 봐. 8월 내내 생일? 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대만 보면 내 맘이 떨려요. 근데 약간 생일 때 느끼는 게, 저도 생일 당사자라서 너무 좋은데, 판타지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이니까 판타지도 되게 덩달아서 좋아하는 것 같아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저도 좋더라고요. 뭔가 이게 내 생일이지만 내 생일로 인해서 판타지도 막 사랑해주고 막 그런 분위기가 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명절이죠, 명절. 왜냐면 판타지는 내가 행복하면 행복하니까, 내가 슬프면은 슬프고. 우린 하나야. 우린 운명이지. 판자랄 재윤 박사. 제 마음 아시나요?
사실 오늘도 생각 못한 판타지들도 오늘 생각하셨나? 이 집은 마련으로 그냥 오해 붙이면 안 돼?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띡띡띡띡띡띡. 근데 그거면 피나요. 4일 동안 갔다 온다, 지은아. 우와. 비 와서 못 갔어. 너무 멀어서. 맞아, 맞아. 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을 것 같아. 아니, 아까 애들이 갑자기 영빈이 자기 뽀뽀해 주인다. 뭘 그런 애가 아닌데 오늘 뽀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 아까 팬싸는데 갑자기 내 쪽으로 오길래 뭐지? 했는데 양쪽에서 하자 이러길래 아? 와, 이건 진짜 내 날이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야, 영케이가 자발적으로 뽀뽀를 한다? 이거는 다이어리 써야지. 영균이가 먼저 뽀뽀해준 날, 띠. 사연이, 솔직히, 사연이 입술 안 나왔어. 사연이 안 했어요. 사연이 입술 안 닿았어. 여기만 촉촉하고, 여기 건조했어요. 여기가 뭐가 물컹했고, 여기는. 그냥 공기만. 남은 건 공기뿐. 아니, 다할것 같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많아서. 부끄러운 게 진짜 많아. 자, 보면 부끄러운 게 진짜 많아. 어둡지 않고? 우리 노래 들을까? 내 노래 들을까? 이거 들을까? 띡. 아, 이거는 또 감성이에요, 여러분. 이 밝으면 안 돼요. 오늘을 고운 두 눈에
약간 아 진짜 유니버스 같지 않아요? 그 품의 유니버스 말고 유니버스 같지 않아요? 우주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이 유니버스. 아니, 좀 이상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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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오늘 축하해 주신 많은 판타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시는 것만큼 더 뭔가 사랑의 보답을 해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낫지 않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제일 낫나?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제일 나아.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와,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와, 이거 진짜 엎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 이거 안 엎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아니라고요. 안 나빠지는데? 짠! 그대로 완전 그대로 흔들리지도 않았어. 케이크를 잘 만들어주셨나봐. 케이크 잘라줄게. 이제 케이크 건들지 말까? 오케이 안 건들게요. 오케이 내려놨어요. 내려놨어. 아 불안하게 안 하려고 놔뒀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좋다.
노래 너무 좋죠. 노래 진짜 좋아. 오늘은 꼴이 쉬어요, 여러분. 꼴이 없어요. 비 와서 안 돼요. 꼴이 휴무일입니다, 여러분.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진짜 완전 명곡. 액정? 액정이 깨진 게 아니라 그 보호필름이 깨졌어요. 근데 새 거가 있어서 갈아 끼워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갈 기고 있어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선배님의 그대는 모르죠라는 노래예요. 네. 진짜 좋아요. 맞아. 이거 그 전부터 깨져 있었던 건데. 잠깐만, 불 켜도 되는 거 아니야? 그대는 모르죠. 맞아요. 불 키니까 잘 보이죠, 여러분? 아, 뭔가 이제 생일날 끝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좀 그렇다. 9가 10으로 바뀌는 콘서트, 막 콘서트나 팬미팅이나 막 판타지야, 막 사람 많은 데서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집에 오면 뭔가 공허한 것처럼 조용한 그 분위기처럼 뭔가 그럴 것 같아. 공허해. 아니야, 근데 생일은 사실 그래서 뭔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1년 동안 이렇게 모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을 모았다가 한 번에 주라고 1년에 한 번만 뜬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저는 판타지가 주는 거는 너무 지금도 충분해요. 입술? 입술 자꾸 물 뜯어. 판타지 맨날 맨날 주니까. 나 안 울어. 안 울어요. 약간 이 노래도 제가 있어서 판타지 세상이 밝아졌대요. 감사합니다. 제가 판타지의 루테인이자 비타민 D이자 B이자 C이자 E이자 그런 거였죠? 아, 이 노래 명곡이죠. 돌돌 돌돌 말아. 뭐라고? 뭐라고? 우린 자꾸 돌돌 말아. 소리 지르고 싶다고? 판타지가 지금 콘서트가 필요하구나. 아니, 근데 콘서트는 판타지는 항상 필요하니까. 돌돌 말아. 함성 치르는 콘서트를 못했네. 다 클래퍼였구나. 최근에 유니버스에서 유니콘 있었고 쇼케이스. 쇼케이스도 한동 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 콘서트에서 막 함성 지르면서 한 그거랑 다른 거 너무 알죠. 나도 함성 지르고 싶다, 같이. 맞아, 콘서트랑 비교할 수가 없지. 막 땀에 쪘지만 피부는 하얗게 빛나고 있고, 그리고 판타지는
이 각도에서 보고 있겠지? 그 빛나는 모습들 이렇게 여전히 예뻐 아름다워 아 맞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아 이게 참 클래퍼가 그 함성을 질러야 되는데 이 함성이 주는 아 그게 여러분 둘 다 해봤잖아요. 클래퍼 있는 거 클래퍼 없는 함성 너무 달라요. 그니까 둘 다 좋은데 느낌이 다른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로 내는 그 함성은요 진짜 RPM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 딱 등장 직전 인트로 막 붕붕붕 붕붕 둥둥 두두 바바바 두두 하면서 스모그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마다 다르겠지만 구성마다 다르겠고 조명이 무대로 비춰지면 뒤에서 이제 조명 딱 무기를 딱 갖추고 딱 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함성이 조명이 이렇게 스모스 깔리고 조명이 그때부터 그 다음에 조의 한 그 곳으로 슥 뭉쳤다가 저희 쪽으로 쏘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 인트로 음악 때부터 뒤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아니지 그 좀 더 앞전부터 이제 함성이 시작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건 그거야. 이제 판타지들이 공연장에 딱 왔어. 이제 막 포카 나눔하고 이제 막 챙겨온 부채 나눔하고 슬로건 막 나눠주고 사역 슬로건 양도하실 분 사역 슬로건 나누네요 막 다 하고 이제 다 챙겨와서 이제 공연장 들어왔어요. 뭐 포카 교환하실 분 이제 막 할 거 다 하고 그거 저거 MD 막 사고 럭드 하고 아 돈 왜 이렇게 많이 쓰게 이렇게 하고 럭드 아 이러고 이제 아 기분도 안 좋은데 애들 봐야겠다 난 애들 보러 온 거니까 이제 왔죠. 이제 공연장 앉아있겠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연장 들어와서 그 객석을 보고 그 뭔가 지금 밝은 조명이 켜진 그 상태 무대를 보면서 살짝 그 설렌단 말이에요 여러분. 뭔지 알죠? 슥 설레고 아 나 진짜 콘서트 왔구나 이렇게 슥 어떻게 하다가 그 처음엔 밝은 공연장이잖아요 여러분. 불 다 켜져 있는 그러다가 이제 시계 보는데 이 데이터 잘 안 터지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씩 하다가 이제 조명이 한 번에 꺼지는 게 아니라 씩 어두워져요 이렇게 씩 그러면 이 소리가 이제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막 구구구 구구구 나 하지 마
이러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판타지건 헐헐헐 하고 이번 내가 지금 이 발 들인 이 콘서트처럼 도대체 어떤 컨셉으로 되는 거지? 조명 확 휘날리고 그러면서 그 뭔지 알죠 여러분? 베이스 소리 음원 그 인트로 베이스 음이 저 멀리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아 시작인 거예요. 이러면서 그럼 이제 붕붕붕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본격적인 막 인트로 음원 소리가 막 들리다가 한번 죽어요. SF9 콘서트 대부분 인트로가 한번 죽었어요. 한번 죽다가 또 한번 달려요. 빵 붕붕붕붕붕 달리고 그 다음에 조명이 쓱 모였다가 바로 피쉬익 하면 뒤에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있죠. 이러면서 보여줄게.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막 그날에 따라서 이, 아 인이어를 두 개를 찰까 아 근데 인이어 하나만 차면 처음에 막 긴장해서 좀 아 실수할 것 같은데 막 고민을 하다가 두 개를 다 차요. 두 개를 다 차는데 이미 함성에 막 압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와 장난이다. 야 이거 진짜 장난인데? 이러다가 한 좀 익숙해질 때쯤에 한 두 번째 세션 한 세 번째 섹션쯤에서 쓱 한번 빼봐요. 토크할 때 쓱 어? 괜찮은데? 이제 쓱 빼고 하죠. 근데 또 쓱 빼고 하다가 또 너무 또 집중하고 완전 좀 집중력이 깨질 것 같다 혹은 어? 뭔가 노래 소리가 좀 막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다시 끼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 콘서트 하다가 인이어 많이 망가졌었어요. 진짜 그게 그 콘서트에서 느끼는 그 곡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입부 음원이 나오는 거를 곡들마다 판타지가 막 느끼는 그 환호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꽂히는 인트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국가이 같은 경우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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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이잖아요. 그럼 이미 똥 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똥 나오면 와 RPM 이제 오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거. 뭐 그런 거 같아요. 타이틀이 왜 타이틀인지 그런 현장감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맞아요. 심장 진짜 폭발. 그러다가 이제 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아? 몇 시야? 이렇게 되겠죠.
SF 콘서트 하면은 판타지 진짜 다 와야 돼요. 알겠죠? 티어드롭도 도로드롱 도로드롱 하면 이제 완전 그거죠. 도로드롱 아 도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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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도로드롱 도로드롱 도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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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두루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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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유난히의 삶은 보신 그런 거죠. 근데 뭔가 예상 못한 곡이 인트로로 나온다? 그럼 이제 이번에 섀도우가 그랬었던 것 같아. 아 러브넘 파이브였나? 섀도우였나? 첫 번째 곡이? 섀도우였던 것 같아. 맞아. 아 드림스 좋았죠. 넘넘 봐도 좋아. 판타지도 진짜 잘 즐길 수 있는데 방방 뛰어 그 좋죠. 예 판타지 이제 생일이 한 10여 분 남았는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또 생일 주간 잘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판타지도 생일 주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쉽다. 진짜 나 뭐 안 한 것 같은데 한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 대박.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 캡처? 오케이. 여러분 생일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사랑 다 챙겨 먹었고요. 너무너무 특별한 하루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생일 아닌 날도 또 재밌게 놀아요 우리. 알겠죠? 또 저는
우리 판타지랑 약속한 거니까 목을 얼른 빨리 나와서 노래 많이 불러드릴게요. 약속.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14분 정도의 생일을 좀 느껴보겠습니다. 갈게요, 판타지. 안녕. 렌즈 꼭 빼고 잘게요, 여러분. 빠빠이. 안녕. 갈게요. 빠빠이. 갈게요.